오 방금 이 멋있는 모습 아... 이런 느낌으로 절 쳐다보는 거예요? 아, 맞아 이런 게 있었다고 기억하는데 이제 파이썬 공부를 시작하는 코딩 초보자인데 되게 저명하신 분도 고졸 출신이 천재 해커 이두인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엄청 많은 분들이 되게 궁금해하실 것 같은 네. 스토리인데요. 이미 뭐 MBC 방송에서도 많이 말씀드렸겠지만 그래도 이제 좀 더 자세히 여쭤보겠습니다. 네, 두 분의 러브 스토리가 궁금한데요. 뭐 처음에 지숙님을 어떻게 이렇게 만나게 되신 건가요? 처음에는 네. 사실 그 전에 제가 여러 번 시도를 했는데 뭐 씨알도 안 먹히다가 아. 주변에 있는 뭐 진호 형이나 아니면 네. 다른 분들한테 소개 좀 해달라고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포기하고 있었는데 컴퓨터를 잘한다고 이상한 소문이 나서 어떤 문제가 있는데 좀 해결 좀 같이 해줄 수 있냐 해서 네. 이렇게 해서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처음에 당연히 뭐 연인은 아니었고 이제 되게 찌질이가 걸그룹이었는데 네. 찌질이한테 기회가 오더라고요. 근데 그러다가 어떻게 운이 좋아가지고 좀 만나게 됐습니다. 제가 코딩 공부해야 된 이유 이런 영상을 찍었었는데 네. 아, 이런 또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놀랍게 제가 7년 동안 코딩 공부를 네. 하라고 여기저기 다 얘기하고 다녔는데 다 의미가 없고 지숙이 만나고 이거 하나로 아. 와 그때 막 DM이랑 네. 쪽지가 진짜 어마어마하게 왔어요. 아, 개발 어떻게 배워야 되냐. 와. 아 맞아요. 또 그 라스 방송에서 본 것 중에 네. 반하게 된 계기 이런 것 중에 코딩을 하는 그런 모습 그런 손이 너무 예쁘다 이런 얘기를 들었었는데 네. 아 역시 코딩을 이래서 공부해야 됩니다 여러분. 네 맞아요. 코딩은 좋습니다. 조코딩 채널 구독 눌러주시고 네,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열심히 봐주시면 여러분들도 이런 기회가 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네. 좀 어떤 계기로 좀 진지하게 만남이 진전이 되신 건가요? 사실 저는 이제 포기를 했죠. 이 친구는 나한테 관심이 없구나 라고 이제 포기를 해서 제 길을 이제 가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제 만나서 밥을 먹는데 회사에 개발할 게 딱 문제가 터진 거예요. 그래서 급하게 디버깅을 해야 되는데 네네. 개발자분들 자다가 일어나서 디버깅 해야 되거든요. 서버 터져나가면. 그래서 밥 먹다가 네. 아 어차피 이제 안 될 사이고 잘 볼 필요도 없고 그래서 나 좀 코딩 좀 할게 하고 노트북 열어서 밥 먹는데 개발을 겁나 사실 개발 달리면 안 보이잖아요. 아 그렇죠. 네. 그냥 디버깅 하고 막 전화하고 하면서 슬랙 메시지 날리고 하면서 버그 잡고 이제 노트북 덮어보니까 이 친구가 아 뭐야 이렇게 짜증내는 게 아니라 오 방금 이 멋있는 모습 아. 이런 느낌으로 저를 쳐다보는 거예요. 아 야 왜 그래? 야 왜 그래? 야 이러지 마. 네. 와, 했는데 와. 어쨌든 그게 완벽히 네. 출발점이었어요. 아 그게 출발점이 돼서 네. 진지하게. 네. 그래서 코딩 회사 일 급하게 하는 게 좋았나 봐요. 그래서. 아 여러분 이래서 코딩을 공부하셔야 됩니다. 와. 대박이네요. 아 그때 회사 일을 하시길 잘했네요. 네네네. 아 그럼 안 할 수가 없었어요. 아, 그 이후에 그러면 약간 그런 것도 궁금한데요. 누가 고백을 어떻게 하고 막 언제 사귀자 이런 얘기가 나왔고 이런 것도 근데 궁금한데. 그게 되게 불분명해서 아 불분명하게 네, 이렇게 뭔가, 되다가 네. 그래서 어느 순간 눈떠보니까 이제 아 눈떠보니까 네, 그렇게 됐어요. 뭔가 이렇게, 심지어 네. 제가 1일이라고 생각했던 거랑 아 그 다른 다른가요? 달라요. 제가 한참 빨라요. 아 그런가요? 네. 아, 네 그런 실수도 있었습니다. 아 그럼 지금 카운트는 누구 기준으로? 네, 다시 합의를 했는데 아, 합의하셨나요? 네, 이걸 합의를 해야 될 정도로 불분명하게 아. 그러면 그 전에 그 예전부터 지숙님 네. 팬인 것으로 네. 알고 있는데 실제로 저도 뭐 사귀게 할 때 그런 얘기를 들은 것 같아요. 아 그거. 맞아요. 근데 언제부터 아 제가 또 기억나는 게 그 멋쟁이 사천 해커톤에서 대회를 했었는데 이거 나가도 되나요? 알고 계시나요? 몰라요. 그게 맞는데? 그 해커톤에서 코너 중에 하나가 두인님과 학생들이 대결을 하는 아, 그런 맞아요. 게 있었는데 그 주제가 지숙님 사진을 누가 빨리 크롤링하나 아 맞아 이런 게 이런 게 있었다고 기억나는데 아 그때 더 그렇게 아 맞다 아니야 학생은 같다 와 대박이다 맞아요 와 그렇게 생각하면 진짜 꿈을 이루셨네요. 네, 와 맞아요. 그때 학생들이랑 저랑 이제 배틀 네, 하는 맞아요, 이벤트가 맞아요. 있었는데 네. 학생 중에서 제일 잘하는 친구랑 네. 저랑 사진 이미지 크롤링 네, 이미지 크롤링 대결 네, 이미지 크롤링인데 같은 사진이 아닌 서로 다른 사진을 누가 많이 크롤링하냐 네, 그때 네. 주제가 레인보우 네. 지숙님의 사진을 누가 빨리 많이 크롤링하냐 이거였던 것 같은데 아, 지금 다 생각해. 와 그때 막 아, 지숙님 모르시나요? 이거? 모르죠. 아, 그래 말해주려고 네. 아 되게 신기하네요. 네. 아 그럼 언제부터 그럼 팬으로 좋아하시게 되셨어요? 되게 옛날이에요. 아 되게 옛날이에요? 네 되게 옛날이에요. 그냥 한참 옛날부터 좋아했어요. 언젠지는 모르는데 아 레인보우 초창기 막 이런 시점부터 네 초창기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활동 한참 할 때 네 그리고 모사 네. 수업 때 변수명 다 지숙으로 하고 네 맞아요. 되게... 안 될 줄 알고 아 네. 와, 그런 거 생각하면은 와 대단하시네요. 아, 그러면 네. 이렇게 좋아하던 아이돌과 직접 사귀게 되면 어떤 기분인가요? 좀
현실감 없지. 아, 현실감 없나요? 현실감 없죠. 아. 네. 처음에는 이게 눈 떠보면 아 이게 뭔가 막 그렇습니다. 네. 네. 아 신기합니다 저도. 와 성덕이라고 하죠 요즘. 사실 코딩 공부하라고 7년 미쳐봤는데 아무 효과 없다. 아무 효과 없다가 네. 연애 한 방으로 다들 아 코딩 네. 공부 어떻게 해요. 네. 코딩이 대세가 됐습니다. 아 그래서 저도 요즘 구독자가 많이 늘어난 게 약간 부럽지 방송으로 인해서 좀 늘어나지 않았을까. 그리고 질문들 중에 구독자분이 고민 상담하는 질문도 있었는데 아, 네. 같이 보면서 고민 상담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 파이썬 공부를 시작하는 코딩 초보자인데 곧 입대하게 됩니다. 유유유. 네. 군대 내에서나 제한된 공간 및 시간을 잘 활용하여 코딩을 학습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컴공이 아닌 타 전공자로서 북전이나 부전공을 생각 중인데 개발자 취업에 있어서 학부나 학력이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도 개인적으로 너무 궁금합니다. 라고 세훈님께서 남겨주셨는데요. 여기 질문이 군대 내에서 제한된 공간에서 코딩을 학습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 뭐가 있을까요? 사실 요즘 군대는 모르니까 아 요즘 군대는 뭐 스마트폰도 쓸 수 있어서 네 스마트폰을 활용해서 공부를 할 수 있는 효과적인 그럼 해외 사이트도 들어갈 수 있나요? 그렇죠. 뭐 맞거나 이런 건 없는 걸로 아, 알고 그래요? 있습니다. 네. 그럼 사실 해외에 있는 되게 좋은 사이트가 굉장히 많이 있어서 그리고 그게 제일 최신 기술을 제일 빠르게 습득하는 데 짱이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 코딩 공부를 효과적으로 하는 네. 방법은 일단 영어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하고 영어를 네 말하기 필요 없고 리스닝 필요 없고 리딩만 잘하면 되고 문서를 읽을 수 있을 네. 정도 네. 그래서 이제 문서 읽는 거를 습득을 하고 이제 해외 유튜브 영상 같은 거 습득을 한 다음에 거기서 나오는 거 보는 게 최고인 것 같아요. 해외 유튜브 영상이면 혹시 추천해 주실 만한 사실 해외 유튜브라기보다는 유다시티 같은 유다시티 같은 네 유데미 같은 데가 제일 저는 좋더라고요. 네. 저도 유데미 되게 도움 많이 받았는데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다 영어잖아요. 한국이 런칭을 하긴 했지만 어쨌든 영어가 제일 퀄리티가 좋아서 저는 영어 공부를 일단 제일 열심히 하는 걸 추천을 드려요. 그러면 군대에서 영어 공부를 꾸준히 하시면서 스마트폰이 되신다면 그런 유다시티, 유데미 이런 사이트에서 직접 강의를 들어보시는 게 효과적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사실 네. 어쨌든 제한적이잖아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네. 막 확실하게 공부를 달려들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제대 후에 달릴 수 있을 준비를 하는 게 제일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달리려면 사실 영어가 허들이 안 되는 사람과 허들이 되는 사람의 개발 습득은 진짜 많이 차이 나거든요. 군대에서 그냥 2년 동안 단어만 주구장창 외워도 나와서? 나중에 엄청 편해요. 네. 아, 물론 진짜. 이분이 네이티브면 네. 얘기가 달라지긴 한데 이분뿐만 아니라 여러분 다른 분들한테도 이제 도움이 되는 말로 이제 한다면은 네. 네. 영어 공부를 하시는 게 제일 좋다. 영어 공부가 중요하다. 네. 네. 저도 이제 개발자분들을 이제 회사로 모실 때가 있잖아요. 네. 네. 그때 거의 학교나 학벌은 의미가 없고요. 얼마나 개발 자신감이 있는지 네. 그리고 얼마나 개발을 잘하는지 그리고 경험이 얼마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종합으로 판단을 하는데 개발이랑 학벌은 거의 비례는 안 하는 것 같아요. 네. 아 근데 이거 학벌이 아니라 네. 그러면 전공. 아 전공. 근데 전공. 사실 전공자가 그렇게 많이 배우지도 않고 제가 판단했을 때 전공자들은 진짜 다양한 걸 많이 배우는데 제가 배웠던 것 중에서 운영 체제 이걸 어디다 써먹지? 컴퓨터 구조를 배웠거든요. 네, 뭐 L2 캐시가 있고 뭐 CPU 구성 이렇고 뭐 386, 486 뭐 네네. 멀티코어 막 다 배웠는데 이게 어디다 써먹지? 아 실제 개발에든 네. 그러니까 물론 네. 완전 이제 들어가면은 이제 멀티코어가 의미가 있고 막 아니면 OS 이런 개발할 때 네, 할 때는 의미가 있지만 대부분의 개발자들은 그런 레벨이 아니라 어플리케이션 레벨에서 그렇죠. 놀거든요. 깊게 들어가는 엔진 시스템 엔지니어도 있기는 하겠지만 이제 소수라고 전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뭐 학교에서 막 전공생이 많이 배우는 걸 절대 부러워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전공은 크게 상관없이 그냥 네. 실력이 중요하다. 실력이 중요하고 진짜.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배우는 방법을 배우는 게 제일 중요해요. 지금 쓰이고 있는 뭐 네. 파이썬 3.x 버전 이 10년 뒤에 쓰이고 있다면 세상 이상한 거고 분명히 10년 뒤에 다른 게 있을 거고 그렇죠. 그거를 이제 누가 빨리 습득해서 그때 엔지니어가 되느냐 이걸 위해선 학습이 제일 중요하죠. 학습하는 방법을 익히는 게 중요하다. 네. 학력에 대해서도 좀 얘기가 많던데 네. 고졸, 대졸도 뭐 석사, 박사 이렇게 다 있을 텐데 네. 학력도 뭐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아니라고, 아니라고 생각해요. 요즘 인공지능에 제일 핫한 여러 유명하신 분들이 있는데 네네. 고졸도 꽤 됩니다. 아 진짜요? 네. 인공지능 분야에 되게 저명하신 분도 고졸 네. 출신이? 네 되게 많아요. 그런 거 보면은 사실 그리고 네네. 요즘 특성화고의 출신들은 네네. 어마어마하거든요 실력이. 사실 저희도 모셔서 같이 개발을 하고 있는데 진짜 뭐 진짜 어마어마해요. 고등학교 신분에 이런 걸 다 했다고? 일 정도로. 그러면 굳이 막 대졸이 아니어도 오히려 네. 고졸이어도 아 그렇게까지 할 수가 있구나. 네. 그리고 오히려 석사 따고 박사 따고 이러면서 네. 박사분이 딱 지원을 하면은 막 부담되고 이분은 그냥 삼성 가셨으면 좋겠다. 근데 옛날에는 대기업이 거의 채용
채용의 전부였는데 이젠 지금 대기업보다 스타트업이 채용이 더 많잖아요. 그렇죠. 좀 여기서, 개발 쪽은 특히. 네. 여기서는 학벌보다는 진짜 실력 와서 코딩 테스트 했을 때 얼마나 버텨내느냐, 숙제로 내준 거에 얼마나 진짜 리스폰스가 빠르느냐, 그리고 소통 능력, 팀원들이랑 얼마나 문제를 잘 같이 풀어나갈 수 있는 능력이 있냐, 뭐 이런 것들이 다 중요합니다. 학부나 학력은 다 크게 중요하지 않고 진짜 실력이나 뭐 개발할 수 있는 역량, 팀워크 이런 게 훨씬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냥 하는 말이야 진짜 그래요. 아, 네. 네. 물론 학벌이 필요한 영역도 있긴 한데 그런 경우도 있죠. 네. 근데 개발 딱 순수 개발만 놓고 봤을 때는 근데 다른 데보다는 되게 낮은 편이다. 거의 없다라고 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세우님 답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두희님의 목표는 어떻게 되시나요? 뭔가 최종적으로 목표하시는 바가 있으신 건가요? 사실 뭐 멋쟁이 사자처럼의 목표는 있는데 근데 그거는 이제 멋쟁이 사자처럼의 목표고, 제 개인적인 목표를 말씀을 드리면은 저는 사실 목표를 안 잡는 스타일이에요. 네, 왜냐면은 목표를 잡으면은 대부분 사람들이 목표 못 가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저는 목표를 잡아서 그 반만 가는 거에 의미를 둘 것인지 아니면 목표를 못 달성해서의 오는 패배감에 의미를 둘 것인지 생각해보면은 목표 못 달성해서 오는 그 패배감이 더 세서 아예 그냥 목표 잡지 말고 일주일 단위, 한 달 단위만 딱딱 보고 그냥 살아 가자라고 생각하고 있고, 또 하나가 목표를 길게 잡으면은 세상이 너무 빨리 바뀌어가지고 이제 이 목표가 되게 어이없는 목표였던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냥 빠르게 현실 적응해 나가면서 그냥 눈앞에 있는 거에 빠르게 적응하는 사람이 승리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개인적인 목표는 없습니다. 회사의 목표는 크게 있습니다. 되게 크게 있는데 부끄러워서 부끄럽네. 사내에서만 공유하고 코딩 공부를 열심히 하고 계시는 조코딩 채널의 구독자분들께 응원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코딩 공부라는 게 진짜 재미로 할 수 있는 공부이거든요. 수학 같은 경우 어쨌든 되게 힘들고 아니면 물리도 되게 힘들고 이러는데, 코딩 공부는 내가 주변에 영향을 주면서 흥미를 느끼면서 할 수 있는 공부이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하면은 되게 재밌게 공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파이팅 하시고 재밌는 거 많이 만들어 보세요. 재밌는 거 많이 만들어 보시고 흥미를 느끼면서 코딩을 공부하라고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인터뷰 응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앞으로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